한국인 순환의 대표적인 예는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한 관동대진지. 일본 동경을 중심으로 한 관동일원의 인명피해만도 10여만의 사상자를 낸 지진이었다. 이때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져서 도처에서 약탈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됐는데, 이에 당황한 일본 정부는 그 수습책의 하나로 엉뚱하게도 한국인 폭동설을 조작 유포시키기에 이르렀다. 이것이 바로 관동대진제 때 한국인에 대한 집단 학살 사건을 유발시킨 직접적인 동기가 된다. 이때 일본인 손에 억울하게 학살당한 우리 동포는 공식 기록으로 5천여 명, 또 다른 얘기로는 2만여 명이라고 전하나 아무도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.